Magana tarore imo. Juk bob jema. 오늘은 엄마도 아이들과 같이 나섭니다. 아이들끼리 보낼 때마다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8개월 된 막내 찬트레아도 배에 태웠습니다. 작고 낡은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는 엄마와 내 아이. 남겨진 가족은 하루하루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건기에 해당하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그나마 수심이 1, 2미터로 낮지만 4월 우기가 시작되면 메콩강이 역류해 깊은 곳은 10미터가 넘을 정도로 톤레샵 호수는 거대한 바다가 됩니다. 그땐 이 낡은 배로는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은 당장 하루를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수상마을에서 태어나 호수의 의지에 삶을 이어가는 가족에겐 이 일이 전부입니다. 걸음을 떼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노젓은 일인 아이들. 호수를 떠나서는 갈 곳도 살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우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거두려면 다시 하루를 기다려야 합니다. 값도 제대로 쳐주지 않는 생선이지만 그것도 하루 걸러 하루씩만 허락되는 수입입니다. 물통을 들고 집을 나서는 새 아이들. 먹을 물을 뜨러 뭍에 있는 마을 공동 식수장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웃집에서 물통 하나를 받아듭니다. 물을 대신 길어다 주려는 것입니다. 누나를 돕겠다며 셋째 타보니 씩씩하게 앞장섭니다. 노젓는 일은 형에게 밀리지만 물 들어가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소리를 쳤나 봅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참 대견합니다. 수상가옥 사람들은 호수에서 모든 걸 해결해 왔습니다. 때로는 식수까지도 호수물을 떠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을 공동 식수장이 생기면서 다행히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식수를 얻으려면 이렇게 배를 타고 나와서 무거운 물통을 옮겨야 합니다. 그 수고를 아이들이 대신하고 얼마라도 벌려는 것입니다. 무게가 20kg이나 되다 보니 아무리 힘을 보태도 자꾸 걸음이 멈춥니다. 사실 4살 아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 마음이
누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뿐이지요. 버겁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이 새는 배를 타고 무거운 물통을 대신 나르고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이지만 찬토엄은 지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동생들이 있으니까요. 물 한 통 나르고 번 돈은 약 300원. 무거운 물통을 들고 수십 번을 오가더라도 매일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늦은 오후 학교에서 아이들이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찬토엄도 한때는 저 아이들처럼 교복을 입고 물길을 오갔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탄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밤. 학교에 가지 못하는 동안 찬토엄은 밤마다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몇 번이고 배운 것을 다시 쓰고 읽으면서 기억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제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대로 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뭐가 그리 서러워 흐르는 눈물은 얼마나 쏟아내야 후련해질까. 내게도 위로가 필요한 밤 참았던 눈물이 흐르며.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물을 거들어 나가는 날입니다. 모터가 달린 배에 서로 끈을 연결해 좀 더 먼 호수로 가는 것이지요. 좀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찬토엄이 사정을 해 마을 어른들이 끼워준 것입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먼 호수까지 나가는 만큼 물이 차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큰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만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과연 위태로운 시간을 건너온 만큼 보람이 있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잔뜩 기대했는데 텅 빈 그물에 마음만 상합니다. 가끔 제법 값을 받을 수 있는 물고기들이 올라오긴 하지만 노력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3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도 물 위에서 위태롭게 하루를 살아가는 아이들. 아무것도 기댈 곳 없는 이곳에서 찬토엄은 다시 꿈을 꿉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무슈미 씨가 바로 누군가에게 아주 행복한 선물이랍니다. I'm so excited. খুবই আনন্দিত এখানে আসতে পেরে। প্রথমত আমি আমার স্পন্সরের সঙ্গে দেখা হবে। এটা হচ্ছে আমার একটা বিশেষ কারণ। 20년 전 어린 무슈미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란 무슈미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친선대사 정혜리입니다. 무슈미가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가족이 되어가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후원자를 만나게 된 무슈미. 정말 보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속도에 가지 마시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무슈미 정말 보고 싶다. 자, 보고 싶어요. 무슈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20년 만에 늘 가슴에 그려왔던 서로의 온기를 직접 느껴봅니다. 두 사람은 나눔이 맺어준 가족입니다.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어서 너무나 반갑고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지게 잘 자란 것 같아서 올 크리스마스에 따뜻한 당신의 사랑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